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한국 어쿠스틱 기타계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트사에서 제작이 되는 JES33US라는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호 선생님이 아직 출근 전이시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혼자 진행하면 적적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쓸데없는 말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제가. 예. 뭐, 촬영 아까 들어가기 전에 저희 최 PD님께서, 예, 그 저한테 그 얼굴 상태가 참 안 좋다고, 지금 얼굴이 좀 부었는데, 지금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김득구 선수가 이제, 한 경기로 뛰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요즘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예, 뭐, 저혈압이라든지, 예, 클로즈업은 하지 마시고. 예, 저혈압이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어요, 자꾸 붓는데, 그래도, 투데이스 기어를 진행하는 데는 저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 응원 더 많이 보내주시면은 더 좋은 영상을 찍고 관리를 좀 더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실 모델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크래프터사의 JES33US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름이 좀 길어졌다 싶으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만 출시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메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니크 뭐 이런 식의 명칭들은 거의 다 이제 한국에서만 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커스텀 형식으로 제작이 된 모델인 것 같긴 한데 정규 라인에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 모델이에요. 왜냐면 JES33US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크래프터사의 제목을 짓는 예, 특별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이제 헤드부터 보실까요? 네. 지금 헤드가 보이는데, 이 크래프터사만의 그 특유한 헤드쉐입을 가지고 있는, 예, 모양이 헤드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뭔가 이 중세시대 때, 기사를 이제 연상시키기도 하고, 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크래프터사만의 독특한 헤드쉐입인데, 여기 보시면 아발론으로 인레이가, 문양이 또 새겨져 있고요. 크래프터라고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예, 뒷부분을 보시면 지금 크래프터사의 기술력이 예, 묻어나고 있는 예, 이 바코드는 저희 쪽에서 붙인 거고요. 여기 묻어나고 있는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이 글로버형으로 생겼습니다. 글로버랑 이제 모양이 비슷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골드 하드웨어로 장착이 되어 있고 페그가 독특하게 또 플라스틱 합성 수지 재질로 이제 약간 갈색의 펄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예, 적용을 함으로써 기타의 빈티지함과 예, 화려함을 더 더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넥을 보시면요, 지금 로즈드 핑거보드가 올라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인레이가 특이하게 이게 헥사곤 육각형이죠. 헥사곤으로 예, 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갈 때까지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길어지면서 얇아지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육각형들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요. 넥 자체는 마호가니 넥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내추럴 피니쉬를 적용을 해서 연주할 때 굉장히 편하게 잘 이제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전혀 걸림 없이 편하게 연주자의 능력을 더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디를 보시면은 예, 지금 스프루스가 상판에는 단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요. 나무는 예, 측판에는 보이는 대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뒷판에는 또 로즈우드가 단판으로 또 올라가 있는데요. 굉장히 보시면은 무늬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양질의 로즈우드가 쓰여졌다는 거는 이제는 투데이스 기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정말 좋은 나무가 사용이 됐다는 게 이게 그리고 상판과 후판이 그 솔리드 단판으로 제작이 됐다는 게 울림 자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수명 자체가 일반적인 합판 기타보다는 훨씬 길다는 걸 예,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바디를 보시면 지금 크기가 제가 들고 있어서 작아 보이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예, 큰 편이고 이게 슈퍼 점보 사이즈예요. 슈퍼 점보 사이즈여가지고 울림이 굉장히 깊고 풍성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테스트를 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이제 스트로크 할 때도 사운드가 좋긴 한데 그거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연주를 할 때 단음단음을 쳤을 때 그 깊은 울림이 굉장히 외국의 유명한 회사들 못지않게 굉장히 따뜻하고 깊고
예, 단단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크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예,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쿼드웨이가 되어 있으므로 예, 이제 하이플랫에서 연주하실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레드넛보다 하이플랫 연주하기가 더 편안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손이 여기까지 들어가죠. 하이플랫을 연주하실 때도 편안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짜 기타로 이제 연주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최적화가 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축판에 보시면요. 네, 픽업이 보이시죠? 픽업의 명가라고 불리우는 LR백스사의 LRT Pro라는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LR백스사 역시 어쿠스틱 본연의 사운드를 이제 앰프나 믹서를 통해서 예, 다시 이 내보낼 때 그 어쿠스틱 본연의 사운드를 손상 입히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픽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LRT Pro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맑고 고운 소리로 유명한 픽업입니다. 이 픽업에 대한 설명은 뭐 굳이 따로 드릴 것은 없고, 이제 이따가 그 김찬준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주시면 얼마나 그 어쿠스틱 사운드를 제대로 그리고 완벽하게 그 재현을 해내느냐라는 것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픽업이 굉장히 훌륭한 픽업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독특한 점이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어쿠스틱 기타 예전에 나오던 것들은 이렇게 스트랩 핀이 뒤쪽에만 하나가 달려 있고 어깨에다 매가지고 이제 나일론 같은 끈으로 운동화끈 같은 걸로 여기 넥 앞쪽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스트랩핀이 하나만 달려서 나왔고요. 그리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쪽에도 어르신들이 어쿠스틱 기타를 구입을 하시고 스트랩핀이 하나밖에 안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는 어디다 매야 되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넥과 헤드의 적합부 이 너트 앞쪽을 해가지고 운동화끈을 다셔가지고 예, 스트랩에다가 묶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크래프터사에는 이게 스트랩핀이 두 개가 여기도 달려 있어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잘 달려서 나오지 않는 제품들도 있는데 요즘 제품들은 많이들 달려서 나옵니다. 근데 크래프터사에서는 이렇게 항상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트랩을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를 다셔가지고 편안하게 연주를 즐기실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기타라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이 크래프터사의 사장님께서 기타를 만드시는 분 자체가 워낙 기타를 좋아하시고 기타를 연주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부분들이 다 재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운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김천준 선생님께서 이제 연주를 또 크래프터사의 엔더서시거든요. 예, 또 멋진 연주를 들려주시고 다른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굉장히 연주가 언제 들어도 너무나 예, 좋으시고 예, 멋지시고 예, 굉장히 수려한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크래프터사의 엔도서로서 지금 활약을 하시고 있는 김찬준 선생님, 저 우리나라에서는 CJ킴으로 더 유명하신 선생님이신데, 그 크래프터사의 이 음색과 또 김찬준 선생님 연주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김찬준 선생님이 이제 수려하고 화려한 연주 자체를 또 이 크래프터사의 기타가 예, 보완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사운드적인 부분이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깊은 울림과 그리고 단단한 사운드, 그리고 풍성한 사운드가 예, 장점인 모델이고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남은 게 마지막 한 대입니다. 예, 저희 쪽에 두 대가 들어왔는지 세 대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마지막 모델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팔리면은 또 이제는 아마 이제 수입이 안 되고 예, 저희 쪽 크래프터사에서도 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욕심이 나긴 나는데 이제는 진짜 더 이상 기타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부 바디 하나는 갖고 싶어 하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운드가 네, 울림 자체도 그렇고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저희 쪽 프리버드 트레이스기에서 이렇게 듣고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 쪽 이제 어쿠스틱 매장이 또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 일렉 매장과 어쿠스틱 매장이 분리되어 있는 매장은 저희 프리버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쿠스틱 매장에 이제 식사들 하시고 잠깐 들리셔가지고 기타도 다 쳐보시고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연주 즐기시고 되게 얻어갈 팁들도 이렇게 얻어가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크래프터사에서 제작이 된 JES33US라는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금액은 62만 5천원입니다.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고 전보바디로서는 알맞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 한번 들려주시고, 매장에 오셔가지고 뭐 저 와사비를 찾아주시면 뭐 저 뭐 2만 5천원 못 빼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인가요? 62만 5천원인데 제가 DC를 좀 해드릴게요. 예, 일단 좋은 기타도 보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더 재밌고 좋은 제품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